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입동 인원을 영남 내륙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기온이 어제보다 더 떨어져서 전국 곳곳이 초겨울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위는 낮부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최대 도시 가자시티를 포위하고 시가전 개시를 공식화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휴전은 없다고 거듭 천명하며 하마스 소탕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전청조 씨 사기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전 펜싱 국가대표 남인희 씨가 출국 금지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남 씨를 다시 불러서 전 씨와 대질 조사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고금리 장사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금융권은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 중인지 진단해봅니다. 자,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 퍼레이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지상전에 돌입한 지 약 10일 만에 시가전 개시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인질 석방 없이는 휴전은 없다고 단호히 선을 걷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면 가자지구를 통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첫 소식 김자민 기자입니다. 가자지구를 수색하던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의 지하터널 입구를 발견하고 총구를 겨눕니다. 잠시 뒤 터널은 괭음과 함께 폭파됩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 북부 지역인 가자시티를 포위했고 그 안에서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상작전에 돌입한 지 10여일 만에 시가전 개시를 공식화한 겁니다. 본격 시가전에 앞서선 흰색 깃발을 든 가자지구 주민 수백여 명의 피란 행렬이 목격됐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질 석방 없인 일시적 정전도 없다며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레바논 남부에서 도발을 지속하는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전쟁이 끝난 뒤에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네, 오늘은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입동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면서 어제보다 더 추워 옷차림도 든든하게 하셔야겠는데요. 서울시청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정원 기자, 지금 얼마나 쌀쌀합니까? 네, 지금 서울 기온은 영상 2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쌀쌀한 바람에 체감온도는 0도 가깝게 떨어져 더 춥게 느껴집니다. 이른 아침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은 어제보다 차가워진 아침 공기에 옷깃을 여미고 걸음을 재촉하는 모습입니다. 절기상 입동인 오늘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는 등 어제보다도 2에서 5도가량 더 춥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인천 4도, 대전 2도, 대구 3도, 춘천은 0도까지 떨어지겠는데요.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중부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얼음이 얼거나 지역에 따라 아침에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지면에 안개나 이슬이 얼면서 도로에 살얼음이 낄 수 있으니 출근길 안전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최고 20도까지 오르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는데요.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환절기 건강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입동을 전후로 찾아온 반짝추위는 잠시 물러났다가 모레부터는 평년보다 최대 5도 아래로 뚝 떨어지는 등 다시 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역에서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네, 갑작스럽게 찾아온 추위가 누구보다 고통스러운 건 밤새 야외에서 일을 하는 시장 상인들입니다. 불경기의 한파까지 이중고를 어떻게 견뎌내고 있는지 이다솜 기자가 시장을 둘러봤습니다. 밤 10시를 넘긴 늦은 시각, 서울 가락시장은 새벽 장사 준비에 한창입니다. 밤새 야외에서 일을 해야 하는 시장 상인들에게 갑작스런 추위는 더 혹독합니다. 바람까지 불며 체감온도가 영하로 떨어지자 두터운 패딩과 기마개 등 일찌감치 방한용품을 꺼냈습니다. 많이 추워졌어요. 힘들어요. 너무 많이 일을 못해.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얼어붙은 손을 녹여보고 가스난로에 불을 쬐며 지친 몸도 녹여보지만 추위에 경기 불안까지 겹치며 근심은 더 커집니다. 바닥이 추니까 좀 그렇지만은 추울 때가 조금 난데 그래도 경기가 이거 안 풀리네. 밤늦게 귀가하는 시민들도 두터운 옷차림으로 중무장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추위를 견뎌봅니다.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인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최대 5도까지 떨어지며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초여름 날씨 같은 이상고온이 이어지다 갑작스레 찾아온 겨울 날씨. 시민들은 옷깃을 여미며 당분간 한파와의 사투를 펼쳐야 합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사고 소식입니다. 어젯밤 8시쯤 경부고속도로 죽전휴게소 인근에서 버스와 차량 5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15명이 다쳤습니다. 최초 추돌 사고를 낸 버스에서 운전자를 포함해 3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12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와 승객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국민의힘 이뇨환 혁신위원장이 오늘 대구를 찾아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납니다. 이른바 이 대사면 논란으로 다소 껄끄러웠던 이 두 사람의 관계가 풀릴지, 당 혁신을 놓고 어떤 논의가 오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오늘 대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납니다. 홍 시장은 인요한 혁신이의 1호 혁신안이었던 이른바 대사면으로 징계가 풀렸는데 그동안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징계 취소해버리면 될 걸. 대사면 논문하고. 홍 시장은 또 김포 서울 편입 등 서울 메가시티론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인 위원장에게 당 쇄신 방향에 대해 어떤 조언을 할지 관심입니다. 인 위원장은 오늘 경북대 학생들도 만나 정치 혁신에 대한 생각을 듣고 비공개 일정으로 영남 지역 정치권 인사들을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찾아 조언을 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전 위원장은 처방은 잘했는데 그 약을 먹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얼굴만 쳐다보는 정당이니까 대통령의 얼굴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고 그런. 인 위원장은 김 전 위원장에게 양극화 문제를 비롯해 민생, 경제 문제에 대한 조언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 사저를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현재 국정에도 반영한다면서 이 과거의 경험을 배우겠다고 했습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관 앞으로 마중 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두 손을 맞잡습니다. 지난달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곧 뵙겠다고 한 지 12일 만에 다시 만난 겁니다. 날씨 이야기부터 정상 외교와 산업계 동향까지 1시간가량 대화가 이어졌는데 특히 윤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당시 국정 운영을 되돌아보면서 배울 점은 지금 국정에도 반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수출진흥회의 자료를 보니 어떻게 당시 이런 생각을 했는지 놀라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며 온고지신이라고 과거의 경험을 배워야 한다고 했고 박 전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거니 회의에서 애로사항을 듣고 바로 해결해 줄 수 있었던 것 같다고 화답했습니다. 두 전현직 대통령은 환담 후엔 정원도 함께 산책했습니다. 앞서 7개월 만에 대구를 찾은 윤 대통령은 칠성시장을 방문해 아주 힘이 난다며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각오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우리 옛날에 대구 중부할 때 한개 미나리 먹으러 요즘 쓰가지고 저녁에 쭉 먹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 내부에서 신당론을 비롯한 분열 움직임이 감지되자 윤 대통령이 핵심 지지층 잡기에 나선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정책 이슈 경쟁에서 여당에 밀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민주당이 탄핵 카드로 반전을 꾀하는 모습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대상인데 한 장관은 민주당이 상습적으로 탄핵을 남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을 공언했던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장관 탄핵도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탄핵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한명에 대한 거예요? 아닙니다. 대상은 아직까지 정해져 있지 않고 의총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으로 탄핵 추진하는 걸?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한 뒤 오는 9일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인 150명 찬성으로 처리가 가능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와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안동환 검사 탄핵안을 가결시켰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처럼 습관적, 상습적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정당은 저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또 같은 날 여당이 반대하는 노조 관련법,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도 강행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어 오는 23일 본회의에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도 연이어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신속히 좀 처리해서 국정조사와 함께 이 특검도 절차가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일 민생을 강조하던 민주당이 정책 경쟁 대신 정쟁 법안을 밀어붙이는 모습이 자칫 오만해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 대구를 찾아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12일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보수 통합의 메시지란 이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이 설주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윤 대통령 대구 방문 7개월 만입니다. 시민들을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먼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4월 서문시장을 방문한 이후 7달 만에 다시 이곳 대구에 왔습니다. 대구에 오니 힘이 납니다. 칠성시장 우리 상인분들하고 또 우리 대구 동구 북구 주민 여러분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이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제 지난달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을 찾은 이후에 12일 만에 다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서 깜짝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어제 두 사람의 재회 어떤 의미를 보셨는지 먼저 윤 위원장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일단 뭐 만나게 된 경위는 알려진 거에 따르면 예. 지난 추도식에서 한번 찾아뵙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예. 뭐 그런 경위로 만나 뵀는데 예. 당시 만날 때하고 지금 만날 때하고는 조금 대화 내용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통령이 어쨌든 민생 행보를 하는 과정에서 만나 뵌 것 같고 그렇습니다. 물론 그 결과적으로 뭐 보수의 안정과 통합에 기여된다라는 측면은 결과론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고 예. 어쨌든 대화 내용을 보면 수출 지능 자료를 찾아서 그걸 읽어봤다. 이 당시 어떤 박정희 대통령의 수출 지능 자료요. 예.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좀 감명받았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이 그 당시처럼 이 전 세계적인 어떤 수출 재편 움직임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그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감명받았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의 민생경제 행보 와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 뵌 거고 또 한편 보면 8월 달에 있었던 뭐 본인의 부친상에 조화를 보낸 것에 대한 답례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예. 그것이 결과론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일단 민생경제 행보의 이제 일환으로 만났던 가졌던 것으로 해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데요. 윤 대통령이 대구에 오면 이제 힘이 난다 이렇게 재차 강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 TK 민심이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준석 신당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여권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TK 민심을 다지기다. 이러니까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대통령도 정치인의 한 사람이기 예. 때문에 어떤 그 행보에 있어서 정치적 해석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봅니다. 예. 다만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어떤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혁신위가 보여주고 있는 혁신안들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행보라든지 예. 이런 것과는 상당히 좀 거리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어떤 결과가 네. 어떤 보수가 분열해서 졌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는 계속 그 자신의 지지층이 많은 곳에서만 계속 방문을 하고 계시거든요. 아. 저는 이러한 점은 오히려 지금은 중도, 오히려 본인에 대한 비토감이 더 센 지역을 방문하셔가지고 본인에 대한 어떤 호감도라든지 정책 제안이라든지 저는 이런 것들을 제시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TK에 계시는 분들, 예. 저는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우리 대통령이 수도권에서 아니면 전국적으로 인기가 많아지면 당연히 저는 뭐 대구 경북의 민심도 따라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보는데 지금 대통령의 행보는 전혀 그렇지를 못하세요. 그냥 자신의 지지하는 35% 30% 정도의 지지층을 계속 다지겠다라는 모습만 보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좀 저는 그렇게 뭐 좋은 행보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어디를 먼저 행보하느냐도 그 뭘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대통령은 전국을 다 다니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습니다. 실제 처음에 11월 초에는 그 비상민생 경제 회의를 마포에 한 소상공인 점포에서 했거든요. 예. 그 뒤에 이제 민생 행보의 일환이고 네네. 김건희 여사는 지금 소록도도 갔다 오고 그다음에 전남에 순천 갔다 오고 하는 와중이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아마 대통령 그 뒤에는 전직 총리들을 모시고 또 여러 가지 말을 들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행보가 아마 계획돼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보시고 나서 마지막에 평가를 하시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연 확장에 대해서는 뭐 조금 계속 앞으로 일어날 행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아, 그러면 이게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총선의 승리가 본인의 레임덕을 방지하고 국정 동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당연히 뭐 중간층에 계신 분들의 소구가 돼야 되는 거라서 그거는 뭐 당연히 본인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이뇨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연일 경청 행보를 이어가고 있죠. 유승민 전 의원에 이어서 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났고요. 오늘은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날 예정입니다. 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안 위원장 목소리를 한번 직접 인 위원장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생 문제, 경제 문제에 많은 조언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의사이냐? 처방은 참 잘했는데 환자가 그 약을 안 먹으면 어떡할 거냐? 그 약을 먹어야 된다. 실제로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 좋은 말씀이에요. 저도 공감했고 명심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왔습니다. 자, 직진 인요한이라는 평가도 내리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광폭 행보 이어가고 있는데 설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혁신위원회 활동을 상당히 주목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보여요. 네. 특히나 지금 2호 혁신안이라고 하는 희생을 주제로 한 어떤 중진, 영남 중진들의 불출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게 이루어질 것인가, 어떤 결과물이 도출될 것인가에 따라서 민주당도 거기에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겠죠. 더 큰 혁신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사명감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인 위원장이 보이고 있는 행보가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정치적으로는 달갑지만은 않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다문 개혁을 하는 것이 달갑지 않은 게 아니라 지금 최근에 어떤 정치 뉴스나 이런 것들이 봤을 때는 거의 인요한 위원장이나 이준석 우리가 뒤에 얘기할 이준석 전 대표가 너무 많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뉴스를 생산해내고 있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어떠한 정치적인 분야에서의 뉴스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비율이 적거든요. 그런 면에서라면 지금 민주당으로서 뭐 억지로 싸울 수도 없습니다만은 뭐 저는 최근에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민주당으로서는 참 위기감을 느끼게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이뇨한 위원장이 뉴스를 좀 모이게 하는 이런 효과가 있어서 좀 부담스럽다는 생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어제 이제 만나면서 처방은 잘했는데 환자 약을 먹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글쎄 이거는 어떤 의미로 해석하는지 인 위원장의 지금 행보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일단 인 위원장은 보통 이제 결과와 절차라는 게 있는데 혁신위가 어떤 혁신안을 만들기까지의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다 완벽하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 분, 그러니까 비윤으로 얘기되는 이런 분들에 대한 의사를 다 일단 취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서 여러 가지 묵묵히 듣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예. 바로 또 쏟아내지 않고 그걸 같이 평가하고 또 의견 수렴 거친 뒤에 이걸 또 이제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본인이 알려졌던 성정과 다르게 신중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적인 그 행보는 다 완벽히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나오는 여러 가지 결과, 권고 이런 것들은 단어도 사실은 되게 그 알맞는 단어 씁니다. 희생. 희생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책임지라는 게 아니거든요. 당신이 책임이 있건 없건 책임이 없어도 당을 위해서 희생해라. 이 단어도 되게 적절히 골랐다고 보고. 헌신해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권고라고 하지 의결이라고 하지 않고 이런 식의 상당히 쓰는 단어나 행보가 치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지금 혁신위에서는 이거를 의결해서 최고에 올리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최고위 등 집행부가 이걸 받아들일지 여부는 본인들이 판단하는데 문제는 만약에 여기서 판단에 대해서 또 국민적 평가가 있을 것이다. 당원적 평가가 있고 이 판단에 대한 당원적 평가에 따라 또 다른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집행부도 상당한 고민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김정인 전 비대위원장 이준석 신당 창당에는 개입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권에서는 창당은 이미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가 있고요. 신당이 나오면 파괴력은 어느 정도가 될지 이거를 막 따져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설 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기정사실화는 이제 뭐 동의하시고. 네, 그러니까 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왜 그러냐면 저는 오히려 그 지금 생각해 보면. 네. 이준석 지금 전 대표가 어떤 정계에 입문하게 된 것이 예. 박근혜 비대위의 비대위원으로 그렇죠. 등장하게 된 거거든요. 예, 예. 당시에 이명박 정부에서 떨어지는 지지율을 어찌 보면 정권을 다 주다시피 당내 어찌 보면 야당이라고 할 수 있었던 당내 당시에 한나라당 제가 여당 여권에서 예. 어떤 야당 역할을 하고 있었던 박근혜 당시 의원에게 비대위원장을 맡기면서 당시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정계에 등단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예.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서 정말 그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비대위원장을 주었듯이 예. 이준석 대표에게 비대위원장과 공천권까지 다 준다고 한다면 저는 이준석 대표가 나갈 명분이 없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예. 뭐 현재로서는 뭐 윤석 대표도 말하듯이 국민의힘에서 그럴 리 없다라는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는 본인이 말한 대로 지금 현재로는 50%라도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네네. 일단은 이루어진다면 상당한 저는 일단은 비례 정당이 될지 아니면 지금 이준석 대표 말처럼 지역구까지 모두 포함을 하는 어떤 수권 정당을 향해서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 글쎄요. 최근에 여론조사라든지 여러 군데서 지금 뭐 이 어떤 이준석 신당의 창당 이후에 예. 영향력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예. 해봅니다. 윤 위원장님 이렇게 여쭤볼게요. 신당이 뜨기 전까지는 뭐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당이 뜨면 또 사그라진다. 과거의 경험도 있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준석 신당이 만약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파괴력은 어떤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이준석 전 대표가 12월 달까지 보자라고 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아마 선거제도가 어떻게 정착되는지도 보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지금 선거제도가 여야 합의는 어쨌든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바꾸자라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30석 갖고 지금 나눠먹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현재가 유지된다면 그 30석마저도 예. 국내 힘이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갖고 올 수가 있어요. 나눠먹을 그러니까요.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윤석 대표 등에 나가서 신당을 살인들 얻어갈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만약에 위성캡이 30석 씌워져 있는데 네네. 이 30석을 나눠먹을 수 있는 선거제도 하이라면 나가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위성정당이 가능한 상황이라 그러면 나가서도 상당히 얻어가기 어려울 것이다. 예. 따라서 12월 달까지의 선거제도 개편안의 취임세를 보고 나서 결정할 건데 네네. 일단 지금은 당을 흔드는 걸로 볼 때는 어쨌든 예. 본인이 나가서 창당해가지고 얻어갈 공간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해요. 저도 나갈 거라고 보지만 네네. 개인적으로다가는 선거제도 개편이 이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예. 안에서 차라리 비례정당을 안에서 위성정당이 될지라도 거기에서 포션을 얻어서 본인의 뜻을 펼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김기현 대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불출마 결단을 내린다면 당내 영당권 중진들 이제 친윤계 의원들 상당한 압박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김기현 대표 불출마에 관한 얘기들은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지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가능성과 함께. 근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면밀히 분석을 해보면 네. 이게 이제 국민적 여론이나 민주당이나 비윤 측에서는. 친윤 책임져라라고 하지만 네. 일단 친윤이라고 일컬어지는 분들이 어떤 전행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없었어요. 아. 책임 있어야 책임지는 건데 예. 그 책임 있는 행위가 아니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공헌했다고 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 내각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본인은 혜택을 받고 나서 예. 지금에서 책임 많이 이것도 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 친윤이랑 일컬어지는 분들이 사실은 책임질 만한 행동이라는 게 알려지질 않았어요. 예. 어떤 잘못을 했고 어떤 전행을 했는지. 그러나 지도부는 약간 다르죠. 지도부는 어쨌든 무한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지도부에 대한 책임 요구와 또는 친윤에 대한 희생 요구가 약간 분리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 따라서 지도부에 대한 책임 문제는 이건 분명히 책임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예. 물론 그분들이 뭘 잘못했는지가 아니고 성과를 못 내면 책임이죠. 그렇죠. 그런데 친윤에 대한 책임 문제는 이거는 희생입니다. 따라서 그 희생에 대해서 요구를 했고 이 요구에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따라오느냐에 따라서 예.
이게 이제 국민적인 메시지가 되는 거거든요.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이분들이 제거하는 측면이 아니고 국민한테 메시지를 이렇게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통해서 정당이 어느 정도 의석수 확보하는데 기여할지 여부에 대한 본인의 판단 이런 것들에 따라준다 그러면 사실은 당 입장은 크게 도움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두 분의 의견을 똑같이 여쭤보겠습니다. 혁신위가요, 통합위가 이어가는 와중에서 이준석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신경전을 벌인 상황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두 사람이 서로 비판하는 말을 하는 건 이 대표가 듣고 안철수 씨 좀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소리를 쳤다는 거 아니에요? 칸막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건? 그러니까 뭐 여의도에서 식사하다가 정말 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예. 방음 시설이 잘 안 된 식당들이 많아서 예. 다 들리는데 예. 아, 참 두 분 간에 참 견원지간이다라는 표현이 어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보통은 뭐 듣고 그냥 말지 않겠습니까? 뭐 이걸 옆에서 이렇게 대놓고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지 않는데 예. 워낙 지금 최근에 어찌 보면 안철수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단독으로 계속 이거 뭐 추진하자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아마 저 이준석 대표가 뭐 약간은 감정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오히려 좀 이런 부분에서 또 기사를 하나씩 만들어내면서 또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대표에 대한 아니 전 의원에 대해서 이 부분 또 한번 짚고 넘어간 거 아닌가 싶고요. 뭐 굳이 안철수 대표도 그걸 굳이 얘기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아.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이 다 굳이 저럴 필요가 있냐라는 지적들 많.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이거는 그 뭐 본인의 성격을 못 이겨서 한 거라고 보진 않아요. 다 의도적인 거라고 보고 의도적이다. 이것이 알려져도 괜찮아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구조라는 걸 다 알거든 식당 구조가 다 들리고 따라서 이게 알려져도 괜찮고 옆에 기자분이 있을 수도 있어 이런 걸 다 인식을 하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두 분 간의 앙숙 이런 게 아니고 네네. 서로 간의 콤플렉스가 있다고 보는 것이 네. 이준석 당대표는 예전에 처음에 정계 입문할 때 리틀 안철수였어요. 둘이 비슷한 컨셉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는 근데 안철수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2016년도 선거에 졌죠. 예. 그다음에 어쨌든 두 분이 싸워가지고 공천도 못 받았죠. 들어와서 번번이 막았는데 들어오셨죠. 네. 국민의힘에 따라서 이준석 전 당대표는 안철수 이겨본 적이 없고 안철수 현 의원은 이준석 대표가 없어야지만 본인 대권 행보에 상당히 유리하다. 그리고 이분도 마찬가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약간의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다음 선거에서 분당갑에서 붙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선에서 서로 붙어가지고 이번에 결론을 내가지고 이제 서로 간에 그 은원 정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두 분의 싸움은 계속될 거란 그 아주 불길한 예감이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또다시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대상입니다. 민주당과 한 장관 입장 먼저 듣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 퍼낼 수 있다는 걸 네, 맞습니다. 한 명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 제대로 국정 운영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탄핵되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한 1년 반 동안 정말 쉬지 않고 저에 대한 탄핵을 얘기해 왔는데요. 매번 말로만 겁박하지 말고 하려면 하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저희들이 이제 만지작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총선 앞두고 민주당이요. 정책과 혁신 경쟁에서 여당이 밀리는 모양새가 되자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런 지적 또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탄핵이라는 거는 해임건의안하고 달라요. 해임건의안은 정치적인 액션이죠. 이건 괜찮습니다. 국회에서 의사표시니까. 그런데 탄핵이라는 것은 사실상 법률행위입니다. 헌법재판소에 탄핵을 소추하는 거기 때문에 소추 의결입니다. 따라서 이건 어떻게 보면 제소와 비슷한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요건을 갖췄다고 스스로 확신하는 하에서만 해야 되는데 이건 정치적 목적 하에서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탄핵이 국회가 갖고 있는 기능이긴 하지만 네. 이렇게 막 쓰라는 게 아닙니다. 중대한 법률과 헌법 위반이 있는 행위를 해서 이 장관이 현재 네. 장관직에 머물러서는 국민께 피해가 될 경우에 탄핵을 예. 해라라는 게 이게 탄핵 제도의 원래 취지인데 예. 지금 본인들 정치적 목적 하에서만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증명이 됐죠.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이미 탄핵 소추했다가 전원 합의로다가 네. 기각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탄핵의 정치적 의도라는 것이 명백한 것이고 다툼의 네. 여지가 없다는 것이고 한동훈 장관의 탄핵 카드 꺼내는 것도 명백히 본인들이 이런 법률한 위반이 있어라고 내세우지 못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것도 정치적 의도라는 거고. 이동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통위원장이 그런 정치적 중립 의무가 강하고 했으면 한상혁 전 반통위원장이 뭐 특정 방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점수 조작 후에 네. 뭐 재승인한 이 과정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탄핵 안 했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치적 목적 하에 하는 탄핵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적 민생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예. 본인들의 정파적 이익을 위한 탄핵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정파적 이익을 위한 탄핵이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의총에서 오늘 결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둘 다 추진합니까? 아니 한 명만 추진할까? 어떻게 합니까? 저는 두 분 다 추진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위법사항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이 위법? 그러니까 뭐 시행령을 우회해가지고 이런 시행령으로 한다든지 법을 우회해서 그다음에 예. 뭐 인사정보관리단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당초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 때 법무부에 만들 때 예. 이거에 대해서 정말 본인도 비판을 받겠다. 그리고 국회의 감시를 받는 어떤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어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정확하게 제대로 된 적이 없어요. 특히나 네. 최근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김행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위법사항까지도 있어. 업무상 배임의 어떤 위법사항에 대해 소지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부분에서 어떤 본인의 직무를 예. 해태했다고 볼 확률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정치적인 이것을 예를 들어서 뭐 한동훈 장관 내년에 총선에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겠다. 예. 이런 총선에 대한 목적을 앞세우기보다는 예. 그냥 그 법무부 장관이 정말로 어떤 위법성이 있나 없나에 예. 대해서 저는 나열을 해서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계속 군부를 지필 게 아니라 저는 전격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명확하다면.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할 걸 보고 그다음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뭐 대통령께서도 방통위원을 더 추가로 선입을 안 하고 계시면서 지금 두 분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5인제 협의체인데 지금 방통위원장과 지금 어찌 보면 지금 여권에 지금 국민의힘 추천을 받으신 방통위원 두 분이서 모든 지금 안건을 처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런 것은 저는 방통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위법사항이 있다라고 보이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저는 탄핵 추진한 게 맞다고 봅니다. 그 정책 준비가 안 돼서 이 탄핵 카드를 꺼내든다는 지적도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 그렇죠. 것이 일단 뉴스에 사라지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그렇기 때문에 뉴스에 다시 등장하는 경우는 어쨌든 무리하든 어거지든 본인들의 정파적 이익을 위한 것이든 국민께 비판을 받든지 간에 네. 일단 뭐 등장을 해야 되니까 그런 카드로 탄핵을 이용하는 것이고 이게 근데 예. 너무 진부해요. 그래서 탄핵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의 사유에 따르면 얼른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면 될 것인데 그렇지 않고 계속 국물만 떼고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진부한 이슈를 다시 드러내는 것은 뉴스에 배고파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형마트 상품권을 위조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명동 상품권 거래소에서만 7억 원어치를 유통시켰습니다. 박한솔 기자입니다. 검은색 가방을 맨 중년 남성이 상품권 거래소에 들어옵니다. 대형마트 상품권을 싸게 팔겠다며 업주와 흥정을 시도합니다. 지난달 서울 명동 상품권 거래소를 돌며 7억 원어치의 대형마트 상품권을 판 A씨입니다. 하지만 A씨가 판 상품권은 모두 가짜였습니다. 한 2억 5천 정도 피해 입었어요. 공사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상품권으로 받아서 이걸 환전해야 된다고. 이상한 낌새는 없었어요. 이 두 상품권 중 하나는 위조된 것으로 홀로그램 등이 차이가 없어 맨눈으로 보기엔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글자 크기에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 홀로그램 등 위조 방지 장치까지 위조했습니다. 모르고 가져가 있었어요. 위조라고 물건 안 보내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구매자들은 거래소 업주들에게 환불을 요구하고 있지만 해당 마트 측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 찾아가가지고 한번 문의를 해보려고 했는데 아예 인포에서 막아갖고 들어가질 못해요. 경찰은 A씨 등 일당 3명을 검거해 위조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전청조 씨 사기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출국 금지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남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면서 전 씨와 대질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안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스크를 쓴 남현희 씨가 경찰서를 나섭니다.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 사기 혐의의 공범으로 입건돼 10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란 입장 혹시 변함 없으신가요? 사기 범행 정말 모르셨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씨에게 이용당했다며 사기 행각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 씨를 출국 금지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남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해외 출국이 잦은 점을 고려했다고 출국 금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남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면서 전 씨와의 대질 조사 등을 통해 남 씨가 사기 사건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밝힐 예정입니다.
남 씨의 변호인은 남 씨를 공범으로 고소한 건 11억 원 사기를 당한 전문직 부부가 유일하다며 이들이 피해액을 돌려받기 위해 남 씨를 고소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확인된 전 씨의 사기 피해자는 20명, 피해액이 26억 원에 달해 공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남 씨 신병 처리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자, 전해드린 대로 남현희 씨 오늘 전청조 씨와 이 대질 질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전수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 변호사님, 대질 질문하면은 또 경찰이 어떤 거를 두고 맞춰보게 되나요? 결국 두 피의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 그 부분을 핵심적으로 물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결국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청조 씨의 피의자 신문조서 그리고 또 그 전 그 남현희 씨의 피의자 네. 신문조서를 쭉 비교를 해서 네. 핵심 쟁점 부분에 대해서 서로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을 딱 정리를 해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실무적으로 봤을 때. 예. 그리고 또 그 그 진술 중에 본인 그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이미 그 메모라든가 아니면은 통신 내역을 상당 부분 파악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양측에 관련되는 질문을 한 다음에 진술이 객관적으로 어떤 압수수색을 통해서 나온 증거와 엇갈릴 경우에는 그때는 결국 이때 뭐 증제 메토 중 무엇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렇게 묻는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쟁점에 대해서 물을 것 같은데 특별히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과연 남현희 씨가 언제쯤 전청조 씨의 어떤 정체를 알게 됐나 그 부분이 가장 어떤 핵심일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전청조 씨 같은 경우에는 올 2월 달에 본인이 마치 재벌 3세인 것처럼 어떤 그 기자를 그 고용을 해가지고 어떤 그 쇼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들통나서 그때부터 그 사실을 알았다라는 반면에 남현희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 달에 와서 언론 인터뷰를 하는 한 이후에 본인이 알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첫 단추의 어떤 그 대질 신문의 신분은 아마 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진짜 대질 신문을 통해서도 두 사람의 주장이 계속해서 엇갈릴 경우에는 어떻게 진실을 가려낼 수 있는 건가요? 사실 대질 신문이라는 게 그 두 사람 사이의 진술이 엇갈릴 때 누구의 말이 진짜일까를 밝혀내기 위한 수사 기법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선 대질 신문 불러서 얘기를 들어볼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엇갈릴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구체적인 증거, 그러니까 최근에 주고받은 뭐 카톡 메시지라든가 아니면 전청조 씨 같은 경우는 많은 피해자들이 또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이제 증언들이나 증거들 그 모든 것들이 종합이 돼서 이 대질 신문에 따 엇갈리더라도 이 누가 사실을 말하고 있나? 그러니까 무엇보다 당사자들이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논리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지 각자의 그런 진술 여부에 따라서 내용을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하고 진실 여부를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남현희 씨가 현재 출국 금지 상태입니다. 피의자들의 출국 금지됐다.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수사를 하다가 핵심 피의자가 해외로 가버리면은 수사는 사실상 중단되어 버리죠. 예. 그럴 경우에는 기소 중지. 만약에 핵심적인 참고인이 해외로 갔다 하면은 참고인 중지 이렇게 되는데요. 예. 그와 같은 수사 중지 상황을 막기 위해서 지금 그 해외 출국 금지를 했는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재미있기도 그 흥미롭기도 한데요. 네. 전부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그 언론에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지금 언론에서 남현희 씨는 일체의 어떤 범행을 다 부인하고 있는 반면에 실제로 지금 그 지난 그 피의자 신문 받는 과정에서 일부를 인정했는 것인가 하는 그런 그 의문을 낳게 하는 부분이 혐의 일부를 부인한다고 하는데 나아가 해외 출국이 잦은 점 결국 이제 해외 출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펜싱 선수로 해외 어떻게 보면 출전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해외 출전 그 해외 출국 전략이 상당히 있다 보면은 결국 수사를 도피하기 위한 것이건 아니면은 다른 해외 업무를 위한 것이건 간에 해외로 갈 경우에 수사 자체가 빨리 끝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출국 금지를 했습니다. 다만 혐의가 밝혀지지 않고 무혐의면은 그것이 풀리겠지만 향후에 이제 기소가 그 혐의가 인정돼서 기소될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지금 재판이 끝날 때까지 해외 출국은 그 불가능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쟁점이 되는 부분이 남현희 씨의 공범 여부 의혹이 규명돼야 된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남현희 씨가 언제 전청조 씨의 사기 행각을 알았는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핵심적인 물증이나 뭐 증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에는 이제
이게 공범이냐, 그러니까 공동 정범이냐, 방주범이냐 지금 이 사안이 갈릴 것 같아요. 이제 전청조 씨 같은 경우는 이미 사기 행각에 대해서 본인이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한 사안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남현희 씨가 이거를 같이 공모에 와 우리 너 사기 행위로 돈 네. 가지고 있지만 공모에서 쓰자라고 그걸 사기에 직접 가입을 했으면 같이 공모를 했으면 가담을 했으면 공동 정범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네네. 이거를 어떻게 좀 도와줬으면 사기 행위 자체에 대해 도와줬으면 그냥 이걸 방조범으로 보시면 되는데 어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그 뭐지 전청조가 어떤 학원을 만들고 예. 거기에서 주위 학부형한테 아 여기 좀 들어가서 수업 들으면 좋아요라고 이제 남현희 씨가 말을 했다고 해요. 이거는 좀 도와줬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최소한 뭐 공동 정범으로 이제 보는 건 좀 더 수사 그냥 판단이겠지만 이러한 사실관계를 봤을 때는 최소한 방조범까지는 성립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남현희 씨가요 자신의 SNS에 천청조 씨가 자신에게 보여준 위조 주민등록증 이거를 추가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나 속았어요. 뭐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정체를 그 이번 그 언론을 통해서 폭로되기 전까지는 몰랐다. 예. 그 근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성전환 수술을 하고 그에 따라서 예. 호적까지 정정을 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그 주민등록본 뒷자리의 첫 번째가 여자를 의미하는 2에서 남자를 의미하는 1로 바뀌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증거로서 지금 제시를 했는데요.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청조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가진 그 주민등록은 두 개밖에 네. 없다. 내 거와 엄마 거. 둘 다 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와 같은 지금 가짜 허위로 된 주민등록증 사진이 아마 실물인지 사진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것이 정말 그런 것 같은 것이 있었는 건지 그 부분도 대질소를 통해 가지고 어떤 부분이 맞는지를 확인할 것이고 예. 설령 그게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쯤 본인이 그 남현희 씨가 네. 전청조 씨의 그 정체를 알았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네. 하나만으로서의 어떤 그 무혐의를 어떤 밝히기에는 아직까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남현희 씨 절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된 상태입니다. 왜 고발이 된 거예요? 네, 사실관계는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회 네. 의원이 지난 7일에 이제 경찰서에 고발을 했는데요. 네네. 절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서 이제 고발을 제3자 고발을 했죠. 네. 김 의원은 전 씨의 휴대기기에 담긴 내용은 남 씨와 전 씨의 공범 여부를 밝힐 수 있는 핵심 증거이기 때문에 네. 수사기관에서 거기서 바로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 전청조 구속 이후에 지금 남현희 씨가 전청조 씨의 세컨폰 노트북을 본인 실수로 가져갔다고 했는데도 그 아이디로 지금 접속한 그 이력이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정황으로 인해서 수사기관이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조사를 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오늘 대질신문 결과에 따라서 좀 안개가 걷힐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은행이 천억 원에 육박하는 이에 투자 손실을 낸 사실 드러났습니다. 네, 직원들의 거액 횡령에 이은 대형 악재가 반복되면서 내부 통제 실패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송무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은행이 주식 파생 상품에서 천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낸 걸로 드러났습니다. 내년 3분기 만기인 장기 주가 연계증권 ELS 상품을 팔면서 큰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 해지 기능을 설정했는데 작동을 하지 않은 겁니다. 결국 962억 원의 손실을 볼 때까지 인지하지 못한 우리은행은 지난 6월에서야 부랴부랴 금감원에 보고했습니다. 관련 임직원 징계도 이뤄지지 않는 등 은행 내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은행의 금융사고는 끊이질 않습니다. 지난해 은행 금융사고 최고액인 직원의 700억 원 횡령에 이어 처음부터 형이랑 범행 계획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올해 7월에는 또 다른 직원의 9천만 원대 횡령 사고도 터진 바 있습니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공연불이라는 지적입니다. 내부 통제의 수준을 더욱 면밀히 하는 것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대 시중은행 중 실적 최하위에 허덕이는 우리은행이 금융사고에 이은 리스크 관리 실패로 사면 초과에 빠졌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네, 정부가 은행권을 향해서 막대한 이자 이익 거두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방현철 조선일보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정부의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행들이
여러 노력은 해온 건 알겠습니다만 과연 반도체와 자동차와 어떤 우리 다양한 혁신만큼 혁신을 했길래 60조의 이자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은행에 대해서 갖는 어떤 불만 내진 비난을 어떤 자본주의 시스템을 잘 이해 못하고 뭘 몰라서 하는 거라는 그런 식의 이제 시각을 가진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제가 이제 느끼고 있는데. 자, 직접 이 이복현 금감위원장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네. 60조 원 이 이자세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또 과거에 비해서는 얼마나 더 늘어난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역대급 네. 이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이 보면 이제 이 은행이 왜 이렇게 도대체 이익이 되느냐? 그러니까요. 이게 궁금하잖아요. 네. 은행의 기본 비즈니스라는 게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이제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결국 이제 예금하고 대출의 금리 차이 이거 가지고 이제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금리 인상기가 되면 이게 자동적으로 좀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좀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금을 할 때 보통 1년 만기 네. 정기 예금 많이 하잖아요. 근데 대출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 변동금리 대출로 그렇죠. 하거든요. 근데 1년 만기 예금으로 이제 예금을 하면 1년 동안 그 은행들은 그 예금 금리를 올려줄 필요는 없어요. 근데 변동금리로 받은 대출 금리는 이제 변동 뭐 주기는 있겠지만 결국 시장 금리 따라서 계속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가 이렇게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이 이자익이 은행의 이자익이 늘어나고 역대급 이런 수익을 내게 되는 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예. 네. 앞서서도 들었지만 이복현 원장이 강도 높은 비판도 쏟아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나 자동차 산업과 비교해서 은행이 무슨 혁신을 했냐 이렇게 강하게 질타를 했는데 네. 현실적으로 타당한 지적인가요? 그러니까 은행이 어떤 대출을 하고 있냐 이거 보면 좀 이해를 하기 쉬운데요. 예. 주로 이제 은행들이 하는 게 우리 다 잘 알잖아요. 주택담보대출을 합니다. 근데 주택담보대출이 엄청나게 지금 늘어났는데 그 뭐 실제 숫자를 좀 보면요. 우리나라 이제 18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2016년에 439조 원이었어요. 근데 고사에 부동산 가격이 확 올랐죠. 그래서 네. 작년 말 보니까 644조 원에서 205조 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47%나 늘었는데 이렇게 대출이 늘어나면 이익도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주택담보대출 엄청난 무슨 혁신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감원장이 도대체 무슨 혁신을 했길래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사실 좀 은행들이 혁신하려면 기업 대출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업을 보면 산업도 분석해야 되고 이 기업이 어떤 데인지도 분석해야 되고 또 혁신적인 기법도 넣어야 되고 근데 이쪽은 안 하고 이제 주로 쉽게 주택담보대출만 늘려왔다.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 부분도 좀 지적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복현 금감위원장 은행권의 인식도 비판했습니다. 국민들의 불만을 자본주의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다 이렇게 치부를 했어요. 실제 은행들의 생각이 이렇습니까? 그 은행들의 사실 반론도 좀 있죠. 왜냐하면 네. 우리 다 알다시피 지금 미국에서 지금 작년에 엄청나게 지금 금리를 올렸잖아요. 네. 그거 따라서 이제 한국은행도 기존 금리 올렸는데 네. 이렇게 금리 올리면 은행들이 이제 돈을 조달하는 비용이 올라갑니다. 근데 대출 금리를 안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이 손해를 보겠죠. 그러니까 이런 자본주의 원리에 따라서 대출 금리 올린 거지. 네. 그냥 억지로 올린 게 아니다. 자기 마음대로 올린 게 아니다. 이런 식의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이익 내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거를 문제를 삼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익을 내서 나중에 연체가 생기고 빚을 못 갚는 사람도 있으면 그 대신 또 그 비용 처리를 또 해줘야 되니까 네네. 그런 부분들 다 감안해야 된다. 심지어 은행에서는 지금 우리가 정부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예. 네, 뭐 은행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라는 입장일 수도 있는데 5대 은행의 평균 연봉이 네. 1억 원을 넘었거든요. 2년 사이에 11%나 증가를 했습니다. 네. 이거는 들으면 조금 배가 아프긴 해요. 예,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익이 늘어나는 게 자본주의 사회 어쩔 수 없는 지금 아까 설명드렸듯이 금리 인상기에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별로 뭐 혁신적인 노력은 안 하고 네. 그냥 앉아서 이제 주택담보대출 이렇게 늘어나고 이런 거 가지고 이 대출하고 예금 이자 차이가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돈을 벌었는데 별로 노력한 것도 없는데 은행원들이 더 많은 지금 돈을 가져간다 이런 인식들이 이제 사실 서민들하고 이제 국민들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반영을 해서 예. 금융당국도 지적을 하고 예. 또 정부에서도 지적을 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역대급 이자 이제 수익이 이제 국민 입장에서는 이제 그 부담 증대된다 이런 말 금융당국에서 나오고 있죠. 네. 서민들 이자 부담이 굉장히 가중되는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금리가 올라가면 사실 대출 받으신 분들
상당히 힘들어져요. 맞아요. 작년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집값은 떨어졌는데 주택담보대출 금리 올라가지고 네. 되게 이제 부담이 커진 그런 예. 부분도 있었고요. 올해는 조금 집값은 조금 오르고 있으니까 좀 요거는 좀 완화됐다고 해도 더 큰 문제가 이제 자영업자들입니다. 지금 장사들 예. 안 되시잖아요. 장사 잘 안 되는데 빌린 돈의 이자만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예. 이러니까 연체도 늘어나고 되게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네, 은행의 예. 이자 장사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횡재세 도입하자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횡재세는 어떻게 일정 부분 이익이 평소보다 많이 나면 그걸 이제 세금으로 걷어들이자. 예. 뭐 이런 얘기인데 예. 국회에서도 이제 법안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은행의 이익을 나누는 게 이게 횡재세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뭐 시장으로 보면 그 은행 주식 사면은 배당으로 또 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네네. 아니면 은행이 자율적으로 이제 사회공헌을 좀 늘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예. 이 횡재세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있고요. 이 횡재세가 사실은 야당 쪽에서 먼저 제기한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약간 요 부분은 좀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관치금융이라는 이제 비판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겨울이 시작되는 걸 알리는 절기 입동이죠. 갑자기 찾아온 추위가 기승입니다.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어제는 올가을 첫 한파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어린이들은 겨울 외투를 입고 모자까지 쓴 채 등교합니다. 거리에 나온 시민들은 추위에 잔뜩 웅크린 모습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추위에 사람들의 차림이 달라졌습니다. 네, 역시 절기를 무시할 수는 없나 봅니다. 갑자기 추워졌는데요. 눈이 온 곳도 있다고요. 네, 강원도 일부 지역에는 눈이 내렸는데요. 양양군 구룡령 정상에 눈이 내렸습니다. 구룡령에서 바라본 백두대간에도 눈이 쌓여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설악산과 한라산 등 산에는 상고대가 비어 장관을 이루며 탐방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강릉의 안반대기 마을에는 서리가 내려 아직 초록빛을 띠고 있는 밭의 모습과 대비되는 풍경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네, 갑자기 찾아온 추위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겨울로 접어든다는 절기 입동인 오늘도 초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더 낮아졌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 2.5도로 출발하며 어제보다 3도 정도 낮겠습니다. 영남 내륙 일부 지역에서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의성이 영하 1.6도, 경주 영상 1.2도까지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전까지는 내륙 지역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추위가 조금씩 풀리겠습니다. 서울이 15도, 대구 18도, 울산 19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곳곳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금요일부터 기온이 다시 내림세를 보이며 주말에는 날이 더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